자, 이번 시간에는 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렌더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환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특별한 빛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없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밝은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산란되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산란되는 빛. 다시 말하면 햇볕이 드는 맑은 날에 햇볕에 만약 건물 옥상에 있다면 해를 직접 받겠죠. 근데 이제 건물 내부에 있다면 불이 꺼진 건물 내부에 있다면, 빛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적인 빛. 그래서 건물 내부에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빛과 건물 내부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빛. 그렇다면 그 안쪽에 그 바닥에 반사가 된 빛들이라던가 아니면 그 햇빛이 드는 쪽이 아닌 건물의 반대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빛들은 어떤 대기의 산란에 의한 효과 있겠죠. 그리고 구름이 낀날 같은 경우는 구름이 햇빛을 다 가리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직사광선이 아닌 빛이 형성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할들을 하는 빛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세팅을 좀 같이 맞춰 봐야겠죠? 첫 번째는 렌더링에서는 이 세팅에 의해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팅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마 세팅. 네, 감마는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설정은 저는 실제로 V-Ray를 사용할 때는 V-Ray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세팅들이나 바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간혹 여러분이 이런 퍼스펙티브 뷰에서 내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조절하다가 움직이면서 돌리다가 렌더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건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화면 전환을 돌리다가 렌더 버튼을 눌러서 렌더를 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반 카메라로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서 렌더하는 것과 일반 카메라의 세팅이 같기 때문이죠. 보이는 게. 그러나 이제 V-Ray는 좀 다르죠. V-Ray는 이렇게 돌리면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렌더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특별한 세팅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세팅이 있지 않고서는 그대로 렌더가 되지 않습니다. 하얗게 빛이 많은 형태로 타버리거나 그런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탠다드 라이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라이팅에 뭐 렌즈 세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값이고요. 렌즈만 23mm로 이렇게 광각 렌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 세팅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렌더 세팅. 자, 렌더 세팅은, 크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세팅을 벗어나진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1200에 900으로, 렌더 아웃풋 사이즈를 정했고요. 렌더 런은, V-Ray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수치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V-Ray 프레임 버퍼를 사용하는 것으로 Enable Built-in을 체크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위치에서는 뭐 맵을 꺼주는 정도. 그리고 Adaptive DMC로 설정을 해서 Anti-Aliasing 경계선의 어떤 그 선명함을 좀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있고, 네, 카블라 매핑은 리니어 멀티플라이어로 하고요. 감마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네, 체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에서는 GI 부분에서 네, 그대로 갔고요. 온을 켜줘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로 세컨더리 바운스를 체크해 줬고, 로우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베리 로우로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를 내려고 로우 정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파이널에서는 미디움이나 미디움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VLA 라이트 캐시에서는 지금과 같이 쇼우 라이트 다이렉트 라이트를 잘못 말했죠. 쇼우 컬큐레이션 요거를 체크를 해놓고 이것도 체크를 해놓고요. 자, 요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렌더 세팅까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 렌더링의 인바이러먼트에 한번 봅시다. 자, 인바이러먼트 기본적으로 인바이러먼트의 백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모델링이 없는 상태에서 렌더 버튼을 누르면 새까맣게 화면이 나오죠. 그거는 백그라운드가 블랙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첫 번째 모델링이 있고요. 모델링의 뭐 세팅은 그 조명과 관련된 세팅은 없습니다. 간단한 머트리얼 정도 하고 벽면에 조명이 잘 맺히도록 하얀색을 배치했고요. 자,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 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 세팅과 이것저것 그 여러분과 저와 렌더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를 한번 그냥 걸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대로 세팅을 두고요.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렌더 거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새카맣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라이트 캐시에서 렌더 거는 장면을 체크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까만색 뭐 렌더 거는 그 일반적인 화면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까만색으로 나온다는 건 지금 내부에 렌더가 지금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취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인바이러먼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VLA의 성격을 일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백그라운드의 색깔이 검은색이죠. 지금 이 색깔을 한번 화이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이 되었죠. 자, 그리고 렌더링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배경 색깔만 바꿔줬는데도 벌써 외부에서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모델링의 상태를 확인을 아직 안 시켜드렸죠. 자, 다시 한번 취소를 하고 모델링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상태냐면요. 요렇게 빛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전면에 예, 유리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서 문도 많이 뚫어놨고요. 효과를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이렇게 튀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재질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빛이 투과하도록 설정을 하려면 VLA 이 머트리얼에서 이 어펙트 섀도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체크가 안돼 있는데 어펙트 채널 칼라 플러스 알파 또는 뭐올 채널 요걸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떤 채널이냐면 나중에 지금은 외부 환경이 보이지 않지만 외부 환경이 보였다면 그 유리 바깥에 있는 그 모델링이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경계선을 투명 처리를 할수 있도록 PNG로 저장했을 때는 투명이 되죠. 유리 바깥에 있는 형태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
요런 형태.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외부에 지금 요렇게 이 지금 땅이 있고 여기 외부에 유리 이런 부분은 사실 모델링이 없는 부분이죠. 유리를 뺀다면 이런 부분을 알파 값을 이용해서 따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뒤에다가 뭐 포토샵에서 뭐 합성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딱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보셨듯이 그 인바이로먼트에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흰색으로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요, 내부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바이러먼트에 저렇게 색이 밝은 색이 들어갈 경우에 오브젝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 이렇게 바닥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제거하고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내부에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워보시고 렌더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이게 아까 거랑 비교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이게 지금 거는 렌더가 밝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빛을 얘는 반사가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빛이 약했던 거죠. 대신에 이게 없는 경우는 그대로 이 주변 환경 모든 곳에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더 밝아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지금 환경에서는 좀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렌더를 걸다 보면 이런 바닥들이 없는 경우 외부 공간에 이런 건축물을 특히 렌더할 때 바닥이 없는 경우는 이 천정 부분이나 아니면 들어오는 빛의 양이 의외로 너무 많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링도 체크를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인바이러먼트에서 밝기 설정을 했을 때 생기는 빛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후에 다른 환경 맵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이후에 다시 배워보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는 스탠다드 조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조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탠다드 조명은 먼저 탑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조명의 종류. 자, 여기 스탠다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종류는 옴니, 그리고 스팟, 그리고 다이렉트 조명입니다. 아니 뭐 타겟 다이렉트, 프리 다이렉트 뭐 이렇게 뭐 타겟 뭐 스팟 타겟 뭐 이런 거 있는데 타겟이 있고 없고 차이일 뿐이고요. 일단 우리는 옴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스팟, 타겟 다이렉트 뭐 이런 것들 알아볼 거고요. 자, 옴니 조명을 하나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자, 가운데 옴니 조명을 하나 켰습니다. 옴니 조명을 하나 켜고요. 자, 이걸 중앙에다가 이렇게 중간쯤에 떼어놓으면 중간보다는 좀더 높은 곳에 조명이 위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조명을 위에다 놨고요. 이 조명을 위에다 놓고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 놔야 자, 영향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조명을 놓고요.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 있었던 이 위치 보면 그 위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받은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조명은 그림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의자 밑에 이런 데들의 빛이 곳곳에 다 이렇게 그림자를 형성하지 않고 있죠. 뭐 의자를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테이블에 그림자가 분명히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죠. 다시 말하면 이 조명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건 모든 오브젝트를 다 통과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통과하기 때문에 빛이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물론 이 빛이 좀 세긴 하지만, 빛이 어떤 거리에 의해서 빛이 받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빛이 멀어져도 이 빛의 영향을 이렇게 줄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빛을 내부에 이렇게 지금 실내만 해도 조명이 여러 개인데 많게는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수십 개의 빛이 다 들어갔을 경우 빛의 세기가 매우 많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멀리 저 멀리에 있는 빛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세팅하는 것들을 포함한 세팅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보시고요. 조명의 세팅을 한번 보려면 조명을 클릭한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너럴 파라미터에 보면 이건 라이팅을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는 세팅이고요. 자, 일단 당연히 조명이 켜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섀도우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고요. 섀도우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좋은 그림자의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섀도우 맵보다는 V-Ray 환경에선 V-Ray 섀도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V-Ray 맵이 아닌 V-Ray 섀도우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V-Ray 섀도우가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텐시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텐시티 이 부분, 컬러, 애티뉴에이션 요세 가지 메뉴, 요거 다 중요한 메뉴입니다. 특히 멀티플라이어 1.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빛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지금 스탠다드 카메라인 경우에 멀티플라이어 수치 1이나 2 정도면 실내 내부에서 충분히 빛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고요. V-Ray 카메라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큰 값이요. 10배, 20, 10배 아니면 100배 이런 빛의 값을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1로 되어 있고요. 이건 컬러는 색깔을 의미합니다. 빛의 색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실내에 이렇게 네온등 같은 그런 약간 노란 등을 원하면 이렇게 노란색을 세팅을 하시고 렌더를 걸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니어 어티뉴에이션과 파어 어티뉴에이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설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어티뉴에이션을 유즈 사용한다 라고 하고요. 파어 어티뉴에이션을 사용한다 라고 체크하고 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하면 이 엔드 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걸 체크를 하고 또 파워 어티뉴에이션 체크.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보였는지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조명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확인을 한번 해보려면 Alt Q를 눌러서 자, 아이솔레이트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이렇게 선들이 생겼는데요. 이 선에 한번 그 역할들은 첫 번째 스타트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보면 이 스타트에서부터 40이라는 수치, 이 40이라는 수치까지는 빛이 점점 밝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빛이 점점 여기서 밝아져가지고 여기까지 가면 빛이 가장 밝은 비트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장 밝은 비트의 수치는 얼마냐면 멀티플라이어 1이라는 값이겠죠. 이걸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더 밝아지는 경계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는 0, 멀티플라이어 0. 여기까지 가면 1. 자, 그 다음에 이 수치부터 그다음에 파워 어티뉴에이션. 자, 여기 80으로 되어 있는 이 위치죠. 이 위치. 이 수치를 늘리고 줄이면, 자, 이 위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구간은 1이라는
1이라는 빛의 강도로 일정한 빛을 내게 됩니다. 요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0이라는 수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점 빛이 사라져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1, 그다음에 여기는 빛이 0. 여기는 빛을 안 받는 거겠죠. 자, 이 상태로 그렇다면 자, 내부에 지금 빛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만약에 렌더링을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듯이 아까 빛이 켜져 있지 않을 때와 똑같이 빛이 거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앞에 부분 이런 부분을 그냥 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앞에 부분을 다 0으로 해주시고요. 엔드 값을 200이라면 우리가 이 공간은 뭐 탄층 뭐 이런 높이가 한2500 정도 되니까요. 여기서는 엔드 값을 만약에 여기서 엔드 값을 2000 3000까지 자 5000까지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0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빛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명에 의해서 빛을 받는 부분은 이 원의 반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자, 이렇게 이 원의 반경 내부에만 빛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색깔을 바꿔줬던 빛에 의해서 노란 빛이 생기고 있죠.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아까 우리가 세팅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빛의 색이 1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색깔, 자, 노랗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니어 어티뉴에이션, 파워 어티뉴에이션 체크한 5000에 의해서 빛이 이 부분부터 점점 멀어져서 이 부분은 거의 빛이 안 오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또 우리가 체크했던 그림자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자. 확대를 해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빛이 안 와서인지 이 해당하는 빛에 의한 그림자가 없고 외부에서 우리가 아까 인바이러먼트를 체크했던 그 인바이러먼트에 의한 빛만 그림자만 살짝 자연스럽게 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명을 더몇개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조명을 내부에서 자 조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조명에다가 지금 이건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꼭 여기다 넣고 이렇게 실험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복사하실 때 우리가 쉬프트 누르고 일반적으로 움직이면 복사가 되는데요. 조명의 수치를 이렇게 같은 조명들이 여러 개일 경우는 동시에 변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카피를 하는 것보다는 인스턴스 카피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인스턴스 복사를 하는 경우는 이 조명의 값을 하나만 조절해도 나머지가 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놓고 여기다가 하나 놨습니다. 탑뷰에서도 얘를 조금만 이동을 해서 자 이렇게 테이블 위쪽으로 하나만 더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조명이 두 개, 그 다음에 이 위쪽에서 밝아지는 이렇게 테이블을 밝히는 조명. 그래서 세 개가 뭐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밝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조명의 밝기를 한번 조절해 볼 건데요. 지금 사실 적당하긴 하지만 좀더 한번 밝게 조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좀더 밝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멀티플라이어 수치만
조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조절을 한다면, 여러분이 렌더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이 있는 부분은 아주 새카맣게 타고, 오히려 멀리 있는,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더 밝아졌으면 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은 조금만 밝게 되지, 이 앞에 부분이 타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밝아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렌더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끄시고요. 자, 렌더 창을 V-Ray 렌더 창을 여시고 뷰에서 크롭 잘린 부분이죠. 그래서 크롭 해주시면 이렇게 크롭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또 해서 이 부분만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부분은 엄청 밝아졌지만 구석까지 많이 밝아지는 느낌은 좀덜 들고요. 그래서 대비가 많이 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벽 같은 경우도 아주 밝아진 느낌.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멀티플라이어 수치로 조절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다시 렌더링을 블레드로 돌려놓고요. 자, 여기서 멀티플라이어 수치로 조절하기보다는 멀티플라이어 수치는 1이나 뭐좀더 밝은 때면 1.23뭐 이런 식으로 좀더 밝게 해주는 건 괜찮지만, 이 멀티플라이어 수치를 밝게 하면 그 가까이 있는 경우는 아예 빛에 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파워티뉴에이션 값을 더 넓혀주는 거죠. 그렇다면 구석구석 더 멀리 빛이 가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한번 길게 빛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 물론 서로 간섭을 이렇게 일으켜서 빛이 더 밝아지는 게 되겠죠. 감춰지는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더 멀리 가도록 설정을 하고요. 노란색보다는 조금 밝게 이렇게 흰색으로 해서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아까에 비해서 빛의 색깔을 좀더 밝은 부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더 이제 많은 빛의 양이 지금 벽에 비춰져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러나 아까 3에 의해서 빛이 많이 탔던 부분은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렇게 됐고, 대신에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림자가 밑에 되게 산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자를 좀더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가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자로 만들고 빛의 강도도 조금 더 약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멀티플라이어 수치를 0.6 정도로 낮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그림자들이 선명한 경우 너무 딱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가 다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천정 부분에 아까 아주 밝았던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벽면에 이렇게 밝은 형태가 된 거는 이제 지금 빛의 절대적인 수치를 좀더 낮추면서, 아까 1이었지만 0.6으로 낮춰놓을게요. 낮추면 좀더 약해질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멀어질수록 서로 이제 간섭을 하기 때문에 빛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림자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림자가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그림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 밑에가 되게 어지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을 경우 좀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확인하고자 벽에다가 하나 모델링을 하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이 벽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치도록 가까이 가져다 놓고요. 자,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렌더가 다 됐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또 분명하게 확인시켜드리고자 렌더를 한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바닥에도 그림자가 여기저기 겹쳐서 정신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빛은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수치를 낮췄기 때문에 약해졌지만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게 지어서 이 멀리까지 영향을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 빛의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 값을 세팅할 때이 트랜슐런트 섀도우라고 돼 있고 V-Ray 파라메터라고 돼 있는 부분에 이 에어리어 섀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어리어 섀도우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 UVW라고 돼 있는 이 10이라고 돼 있는 이 수치. 이 수치는, 그림자가, 그 조명에 가까이, 그 물체가 조명에 가까이 있을 경우, 그리고, 그림자가 오브젝트에 가까이 있는 경우와 아까처럼 이렇게 멀어질 때, 이 멀어지는 경우에, 뿌옇게 흐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UVW 이 수치들을 여러분이 100으로 실내일 경우에 100 정도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지금 설정하신 그 에어리어 섀도우 값, 그 값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의 퀄리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조명 빛과 유사하게 아주 자연스러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바닥에도 아까 정신없게 이렇게 있던 그림자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운 쪽은 이렇게 선명하고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뿌옇게 변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여기 선명한 부분은 좀 괜찮지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노이즈가 생기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노이즈 값은 지금 이런 그 렌더가 작은 것 그리고 좀 멀리 있죠. 그림자가 멀리 있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다 보면 이 노이즈가 아주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서브디비전 값, 이 서브디비전 8로 되어 있는 수치를 24 또는 더 하려면 48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48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렌더가 다 되고 있는데요. 아까 봤던 그림자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영상이라서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시기는 좀 힘들 텐데 본인이 직접 작업하실 때 그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많이 달라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 수치는 함부로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 쓰시지 마시고요. 테스트할 때는 뭐16 정도로 까지 보시다가 나중에 다한 다음에 퀄리티 높일 때 작업을 해주시면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8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조명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조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보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옴니랑 그 다음에 스팟 이후에 옴니 다음에 스팟 그리고 다이렉트는 니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더뭐 이렇게 지금처럼 그다 테스트 해보진 않고 꼭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차이점들만 짚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한테 요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너럴 파라미터에서 라이트가 꺼지는 것. 자, 꺼지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변하죠. 다시 켜지고요. 그런데 섀도우 밑에 익스클루드라고 있습니다. 익스클루드. 이거는 제외시키다라는 뜻이죠. 뭔가를 뺀다라는 뜻인데 이 조명에서 익스클루드 하면 무언가가 빠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한번 이 실린더를 한번 여기서 제거를 해보죠. 자, 그래서 클릭해 보고요. 자, 실린더 00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찾기가 뭐 나중 지금은 찾기가 쉽지만 나중에 힘드시면 이름을 일단 바꾸세요. 쉽게 메뉴에 올라오시도록. 그리고요. 조명에서 익스클루드. 자, 여기 이름 바꿨으니까 제일 먼저 보이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 버튼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익스클루드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는데 뭘 빼느냐? 일루미네이션, 섀도우, 캐스팅 둘다 뺀다는 거죠. 빛도 안 받고 그림자도 안 받는다. 자, 이렇게 해놓고 OK를 눌러서 한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 이 부분, 이 원기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렌더가 다 됐는데요. 보면 그림자가 없어졌죠. 물론 뭐빛 받는 거는 외부에 들어오는 빛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V-Ray 특성상 이 부분의 빛들이나 이런 것들이 묻을 수는 있어요, 얘한테. 그래서 빛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이 이렇게 밝으면 얘도 같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빛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얘가 그림자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얘가 빛을 뭐 이렇게 어떤 거 이런 조명에 의해서 받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가끔 너무 밝게 타는 어떤 것들이 있거나 가까이 있는 거라서 모델링이 형태가 보여야 되는데 걔가 뭐좀 빛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거 같다 그러면은 뭐 제외시키셔도 되고요.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구를 여러분이 직접 만든 다음에 전구 그 안쪽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전구라는 거 동그란 전구를 만들어 놓고 모델링을 해 놓고요. 그 안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에 그 조명이 그 전구를 뚫고 나오려면 아예 그게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때 그 전구를 익스클루드 해버리면 그런 효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그런 데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조명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스탠다드 조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거의 다 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조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썼던 조명, 옴니 조명은 다 지울 거예요. 자, 지울 때 이제 뭐세개 얼마 안 되긴 하는데 클릭해서 지우는 것보다는 라이트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컨트롤 A 하시면 조명만 선택이 되죠. 조명 선택이 되면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한번 다이렉트 조명을 한번 써볼 건데 우리가 다이렉트를 쓰는 경우, 다이렉트 조명을 쓰는 경우는 간단하게 뭐 햇빛을 만들 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햇빛 만들 때 저는 이제 햇빛 만들 때 많이 쓰는데 물론 이제 햇빛 만드는 건뭐 V-Ray 선도 있고 뭐 선이 뭐 효과 내는 건 있지만 그 우리가 스탠다드에서 타겟 다이렉트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꺼주고 자 다이렉트 조명을 잘 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 드래그해서 시작점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자, 탑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닥에 조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조명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싹 들어 올려주면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뭐 이제 외부에서 조명 들어오고 있는데 내부가 이제 뭐 설정이 리얼리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조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좋은데 조금 보기에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창가에서 보면 그림자가 이 벽을 이 그림자가 이 벽을 치고 이 부분에 빛이 이렇게 이 앞부분에 빛이 이렇게 이 부분까지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려면 빛의 방향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틀어줄게요. 이렇게 틀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오고 자 다시 보면 여기서 아이고 자 빛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로 빛이 가겠죠. 자 일단은 뭐 렌더를 해봐야지 더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더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아, 렌더가 다 됐는데 아무것도 없죠. 조명이 지금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인바이런먼트 조명 발음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빛이 없어요. 없는데 좀 예민한 분들, 그 눈치 빠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이 신점이 생겼어요. 이 조명이 뭔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이 전혀 안 보이지만 이 부분 잘 보시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빛이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딱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만 지금 보시면 아까 어딨죠?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자, 여기 이 부분에만 빛이 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 이 조명에 파라멘터 중에 우리 이제 아까 옴니 조명 했으니까 그 세팅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섀도우 그림자 당연히 필요하죠? 그림자 당연히 필요하고 인텐시티 여기서 자 여기 그 햇빛이니까 일단은 요 색깔은 흰색으로 그냥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를 1로 그냥 해놓을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 다이렉셔널 파라메터라는 것과 이 니어 어티뉴에이션 파 어티뉴에이션 이 부분 한번 동시에 설명을 할 건데 이 니어 어티뉴에이션 파 어티뉴에이션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쓰지 않아요. 이거는 유주도 체크가 다 풀려 있고 이건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면 자 우리가 햇빛 만든다 그랬잖아요. 햇빛이 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나요? 당연히 멀면 멀수록 약해지죠. 우리가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물론 모르죠. 근데 어쨌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엄청 멀죠. 엄청 멀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되는데 아, 네. 어쨌든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추우니까 멀리 햇빛이 도달하니까 거기서 당연히 멀리까지 가면 빛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구 내부에 있는 크기 지구 내부에 있잖아요. 근데 햇빛이 있고요. 그리고 뭐 수성 금성 그 다음에 해왕성까지 거기까지 거리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 앞에 앞마당과 우리 집 내부 이건 당연히 얼마 안 되는 거죠. 미세한 정말 먼지 티끌만큼 차이니까 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햇빛의 양이
많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그냥 생각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거리가 걸어질수록 빛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쓰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거 강조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은 일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고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이렉셔널 파라미터에서 라이트 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핫스팟, 포로프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핫스팟은 아주 뜨거운 스팟이죠. 그게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크기예요. 빛이 들어오는 크기. 지금 43이라고 되어 있는 건 43. 우리가 뭐 유닛이 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43mm만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만큼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내가 오브젝트를 충분히 다 덮을 만큼 크게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4미터 안 되죠? 40미터 이 정도는 해야 이게 원기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전체 모델링을 감싸죠. 40미터도 뭐 지금 보니까 빠듯해요. 여기서 80미터 이렇게 해서 엔터 착 쳐주면 이만큼의 빛이 쭉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그 옴니 조명과 이 다이렉트 조명의 큰 차이점은 우리가 또 이게 또 우리가 천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지구에 있는 가로등과 우리 햇빛 해에서 생기는 빛의 차이점, 이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내 내부에 있는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내가 빛의 앞에 있으면 내 그림자가 빛을 내가 들고 있는 경우에 내 그림자가 뒤에 벽에 어떻게 비치죠? 엄청 크게 비치죠. 거인처럼 비치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빛을 들고 있고 내가 빛을 막 가리는 면적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으니까. 다시 말하면 스팟 조명은 자, 요거를 설명을 좀잘 드릴게요. 스팟 조명. 여기는 옴니 조명을 여기다 탁 켜주면 여기서 빛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도 가고 또 요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데 갈 때,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해서 지나가고 여기 보면 또 요렇게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건물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는 요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로등 같은 조명이 아니라 얘는 저 멀리에 있죠. 네, 광속으로 8분의 거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 바깥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그림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빛한 줄기가 살짝 와서 지구에 걸리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빛한 줄기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 원기둥처럼 빛한 줄기가 이런 원기둥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기둥 한 줄기에 들어오는 빛은 다 평행하다. 우리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 저 어렸을 때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이렉트는 그렇게 평행한 빛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행한 빛. 아, 다시 한번. 평행한 빛이라는 건 이게 원기둥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자, 원기둥은 당연히 광선이 평행하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림자 여기 체크 V-Day도 했고요. 그 다음에 Near하고 Far 이거 체크 안 하는 거고요. 다이렉셔널 파라미터에서 빔의 크기를 늘려줬고요. 근데 이 핫스팟 요거 이렇게 늘려준 거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V-Ray 섀도우 파라미터에서 우리 이 부분 여기 부분 아직 체크는 안 했는데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거 한번 체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랜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벌써 들어오네요. 그죠? 자, 렌더가 이제 좀 되고 있는데 햇빛 부분이 이제 뭐 나오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안 하고도 지금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아까와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V-Ray 섀도우 파라미터에서 에어리어 섀도우 체크했을 때
조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간 흐려지는 역할이 있었죠. 자, 햇빛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렇게 이게 뭐 한다 그런 개념. 아까 우리 빛과 이런 거이 거리에 의해서 뭐 빛이 약해지고 이거랑은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뭐 약간 이제 대기 중에 이제 노을이 질때 여러분 이제 노을 질때 그림자가 아무래도 좀덜 선명하죠. 이유는 뭐 대기를 통과하면서 빛이 산란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 경계선 이 부분 시작되는 부분은 좀 선명할지라도 점점점 멀어지면서는 약간 흐려지는 느낌, 약간 흐려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느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너무 지금 선명한데 이 선명한 부분을 좀 흐려지게 만드는 느낌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리어 섀도우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를 했고요. 자, 아까 여기 사이즈를 저희가 UVW 사이즈를 100으로 했어요. 100. 근데 한번 100으로 한 경우는 이게 어떤 거리와 상관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다시 말하면 그 거리는 뭐냐면 아까 조명이 이 내부에 있었죠. 내부에 있는 조명과 이 오브젝트의 거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무엇에 비해서 이 다이렉트 조명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거리의 관계에 비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이렉트 조명을 아주 멀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이 거리에 의해서 이거는 더 커져야 됩니다. 값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과감하게 2000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2000.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이게 가깝다면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한2000 정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서 만약에 모자라면 더 높은 숫자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럴 때 그림자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렌더 세팅은 크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롭. 자, 여기서 크롭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유는 이제 시작되는 그림자도 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아까 여기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그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좀 멀어지는 여기 그림자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요쯤에 한번 렌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롭을 했기 때문에 렌더가 아주 빨리 되겠죠. 자, 금방 됐네요, 벌써.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왔는지. 자, 자, 여기서도 사실 확인이 막 그렇게 선명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잘 보시면, 여기 시작점은 선명한데, 이 그림자는 어디서 왔죠? 문에서 왔어요, 문. 창문. 창문들에서 왔는데, 좀 뿌옇죠. 자, 여기도 보면, 여기가 좀 뿌옇다고요. 여기, 이런데 어떤 강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눈에 확인하기에 아주 명쾌한 부분은 아니라서 좀더 수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과감하게 더 올려볼게요. 자, 닫아놓고 일단. 8000, 한번 해볼게요. 8000. 그다음에 또 8000. 자, 그리고서 렌더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안 되면 뭐또 해야죠. 안 되면 또 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좀 달라져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그 선명한 건 천정에서 왔었나 보네요. 저기, 천정이 아니라 벽에서, 창문에서. 자, 여기 보시면 차이가 있죠. 여기는 여기 좀 멀어지면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되기도 했고, 여기 이 다리에 의해서 생기는 조명은 선명하지만, 지금 이제 윗부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조명들은 이렇게 흐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성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노이즈 제거하는 거 뭐였죠, 아까? 네, 서브 디비전입니까? 이거를 전24 하는 김에 깨끗하게 한번 48 정도로 한번 해주고 48 정도로 한번 해주고요. 렌더를 한번 이제 이번에는 잘 걸어봅시다.
어차피 네. 나는 기다려야 되지만 여러분은 안 기다리죠? 금방금방 되니까 한번 걸어볼게요. 자, 좀더 걸어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 그림자가 뭐 외부에서 햇빛이 딱 들어오는 느낌으로는 뭐 선명하게 또는 이런 부분 흐릿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디테일한 그 그림자 세팅이 필요하냐면요. 아무래도 공간을 렌더링하는 경우에 이러한 선명함과 흐릿함 이런 것들이 거리감, 깊이감, 공간의 어떤 공간의 어떤 느낌을 깊이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 세팅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거리에 의해서 생기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조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 중간중간 잘 모르시겠으면 영상을 자꾸자꾸 확인해가면서 사용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내부에 들어가는 조명 중에 마지막으로 스팟 조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팟 조명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팟 조명은, 자, 먼저 화면을 바꾸고요.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태양 조명은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혹시 같이 걸을지 모르니까 잠시 라이트를 꺼둘게요. 자, 그리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레이어를 그냥 감춰놓겠습니다. 레이어에 3번 레이어를 만들고 감춰놓고요. 자, 여기서 스팟 조명은 타겟 스팟, 뭐 프리 스팟이 있는데 일단은 프리 스팟 먼저 한번 해볼게요. 타겟 스팟이랑 프리 스팟의 차이점은 타겟이 있는 거 없는가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프리 스팟을 탑뷰에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 구멍들의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서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안 보이는 건 레이어의 문제죠. 아까 레이어를 감추면서 커렌트 레이어가 체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요거를 디폴트로 자, 이렇게 또 옮기고요. 다시에는 감추고 이 V자 체크를 현재 레이어로 커렌트 레이어로 디폴트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벽쪽 가까이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해보고 이 조명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조명이 이렇게 무슨 원판이 그냥 조명이 하나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조명을 만들면 이렇게 안 생길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영상의 과정을 충분히 따라했다면 이렇게 생기겠지만 이게 이렇게 원판이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모양이 아니죠. 자, 원래는 꼬깔콤 모양이에요. 꼬깔콤 모양.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좀 전에 다이렉트 조명을 만들면서 그 값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까 다이렉셔널 파라미터가 있었지만 여기는 스폰라이트 파라미터라는 값이 있고요. 이 안에 핫스팟과 포로프 값이 있어요. 핫스팟과 포로프 값이 있습니다. 자, 이 핫스팟이 지금 17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 자, 여기다가 내가 50도, 50을 입력하면 조그만 게 하나 생겼죠. 자, 이건 50이고, 자, 포로프 값은 아직 179인데 얘를 또 50,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꼬깔콤으로 바뀌었죠? 꼬깔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자, 보면 아까 내가 여기도 50 입력했는데, 이 포로프 값을 50 각도로 맞춰주니 얘가 48로 바뀌었어요. 이 이유는 이따가 렌더하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포로프라는 값은 자, 아까 우리가 그 파 어티뉴에이션의 어떤 수치와 비슷하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포로프 되는 그 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핫스팟 이 안쪽에 있는 이거는 빛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이 값은 빛이 흐려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 바깥에는 빛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그 옴니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고,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그 콘의 이렇게 각도에 의한 값이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옴니에서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intensity, color, attenuation.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아시는 값이고요. 빛의 색이고, 밑에 보면 near attenuation, far attenuation. 이거는 그 햇빛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 조명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다 체크를 해줍니다. 이네개 전체를 다 체크를 해줍니다. 자, 네 개를 다 체크하고 나서 이 꼬깔콘 모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라져버리는 이 값이 생긴 거죠. 엔드 값. 이 엔드 값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다시 이거는 그 옴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얘는 점에서 시작하는 일정한 방향이 있어서 위로 가진 않죠. 이 바깥으로 빛이 가진 않아요. 자, 우리가 전구라면 뭐그 전구의 어떤 그 피라미드 있는 그안그 부분만 빼고는 다 빛이 가는 원형이지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스팟라이트나 뭐 이런 조명들은 대부분 꼬깔콘이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전구에 꼬깔콘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본 값이랑 또 확대해서 봤을 때이 안쪽에 있는 이 값과 이 겉에 있는 값, 다시 말하면 스폰라이트의 파라메터의 값. 자, 이것들은 여러분이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안쪽 부분의 요 영역은 빛을 제대로 봤지만 점점 멀어지면 사라져버리고, 또 여기 시작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조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명을 내부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부에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탑뷰에서 얘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자, 탑뷰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 전구가 실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조명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좀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서 조명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네, 원래는 이 부분에 있어야겠죠. 전구가 여기 있다면. 그렇지만 여기 이 부분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고,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자, 렌더가 지금 이 부분 다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명이 밝아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림자가 없죠? 자,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조명의 시작은 여기인데 이 부분에 있죠? 그래서 각도를 한번 넓혀줘 보겠습니다. 자, 조명의 값을 그림자 체크. 자, V레이셔도 체크했고요. 자, 여기서 조명의 각도를 핫스팟 빔, 여기 핫스팟을 좀 늘려줄게요. 핫스팟 늘리면은 숫자가 올라가지만 아직은 뽀로프가 안 늘어나죠? 그런데 60 가까워 가면, 60 넘어가면, 자, 이제 같이 커지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각도를 한 120도 정도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걸 꺼놓고 보면 이렇게 넓어진 거죠. 자, 이렇게 넓어진 상태로, 그다음에 조명도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얘 값을 다시 7000으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파워 어티뉴에이션 값. 그리고 우리 한 김에 V-Ray 섀도우 파라미터, 여기서 에어리어 섀도우 체크해 주고, 아까 우리 이거 100으로 입력했었죠? 100 한번 입력했고, 처음에 옴니 조명했을 때 100으로 입력했었죠? 이렇게 해서 다한 번에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 걸리는 걸 보면, 자, 여기가 아주 선명하죠? 느낌이. 자, 한번 다 되면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것처럼 V대신 파라미터에 의해서 뿌옇게 됐고요. 좀 흐려졌고. 그 대신에 여기 이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더 넓은 면을 비추는 조명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스팟 파라미터의 이 값이 핫스팟과 포르포 값의 각도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그림자가 생기는 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그 핫스팟 값과 포르포 값을 조절을 하고 조명을 여기 박아 넣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조명 안쪽에 들어가면 좀 너무 넣으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자, 핫스팟 빔을 더 약하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 좀 이렇게 흐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부터 경계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맞추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맞추고, 자, 다시 한번 포르프 값을 조금 낮게 해주고, 자, 핫스팟. 자, 빔의 값을 더좀더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 빛도 너무 많이 멀어지는 것 같으니 조금만 더 낮춰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텐시티가,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면, 자, 이렇게 해주고 라이팅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복사해서 여기에 맞추고요. 자, 여기 전체를 다 복사해서 오케이 누르고 또 조명이 이렇게 많아지면 빛이 상대적으로 엄청 밝아지겠죠. 그러나 빛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빛의 강도를 낮추게 해주고 빛의 거리를 또 바꿔주고 이런 값들을 조절을 한다면 또 이제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겠죠. 자, 이런 필요한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자, 정확하게 위치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하고 빛의 크기를 좀더 작게 해주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였지. 서로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0.3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0.3은 아니고 0.6으로. 그다음에 왠지 꽃갈콘의 모양이 좀더 여기 더 커져야 될것 같아요. 80 정도 이렇게 해주고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조명의 세팅을 조금씩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에 생기는 이런 노이즈들 있죠? 여러분이 잘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이즈들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생긴 것들은 조명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들을 높여가면서 제대로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스팟 조명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조명들이 어떤 형태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되면 스탠다드 조명에 대해서는
다 배운 것 같고요. 아, 자, 타겟에 대해서 좀 배워야죠. 자, 타겟은 아까 다이렉셔널 파라미터, 다이렉트 조명, 다이렉트 조명에서 봤던 거랑 같은 건데요. 스팟에서 타겟은 이 타겟을 체크하면 이렇게 타겟이 생깁니다. 이 타겟이 하는 역할은 내가 이제 이렇게 빛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빛의 방향을.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 말고는 나머지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타겟을 쓰셔도 되고, 네, 그냥 일반적인 프리로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V-Ray 조명을 간단하게 실내 환경에서 쓸수 있는 V-Ray 조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내부에 우리가 사용했던 옴니 조명은 전부 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고요. 자, 인스턴스로 복사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꺼지죠. 그 다음에 역시 이 조명도 라이팅을 다 선택해서 다른 레이어로 감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3, 4. 감추고, 자, V자는 여기다가 체크를 현재 레이어로 확인을 해주고요. 자, V-Ray 조명은 일반적으로 뭐 먼저 어떤 조명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조명. 자, 우리가 V-Ray 라이트만 보고 요거 쓸 거고요. 자, V-Ray 선이나 이런 거는 이 시간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라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모나게 된 조명을 이렇게 가운데에 설정을 해놓고요. 자, 이 끝에 벽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벽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놓고,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ay 조명, 지금 보다시피 V-Ray 조명은 어떤 빛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얘는 이렇게 바로 빛판이 이렇게 생겨서 이 주변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고요. 자, V-Ray 조명은 세팅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V-Ray 조명은 제너럴에 보면 플랜, 돔, 스피어, 메쉬가 있는데 우리는 플랜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플랜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인텐시티라고 되어 있죠. 이 인텐시티 멀티플라이어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빛의 역시 색입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5 정도로 낮춰놓을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렌더한 장면을 렌더 장면을 보면 빛 광원이 보여요. 얘는 아까 우리 조명들은 빛 광원이 보이지 않았죠. 근데 얘는 광원 자체가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다. 이거 이걸 체크를 해줘야지만이 빛 자체가 광원 자체 이 네모난 빛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셔도 되지만 이게 없어야 빛의 모양이라던가 뭐 이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걸 체크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참고로 더 보자면 뭐 디퓨즈, 뭐 팩트, 아니 스펙큘러 값, 뭐 리플렉션 값, 요거 체크를 풀어주시면 뭐 광택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미치는 거, 반사가 안 되는 반사에 영향이 안 미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스팅 색도는 당연히 체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사이즈가 있는데 이 광원의 사이즈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빛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한번 간접 조명을 만드는 데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델링이 네, 간접 조명을 쓸수 있도록 간접 조명을 쓸수 있도록 여기 옆에가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이고, 이 부분에다가 간접 조명을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간접 조명을 이쪽에서 요렇게 해서 길쭉하게 하나를 자,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형광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간접 조명, 뭐 LED 또는 저기다도 요렇게 자, 이러지 말고 복사를 하죠, 인스턴스로. 자, 이렇게 해서 돌려서 해서 한쪽을 줄이면 이렇게 해서 조명을 설치했고요. 자, 얘를 바닥에서 만들어서 제일 위로 올릴 거예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조명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조명이 받겠죠? 자, 빛은 5로 해놨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앞부분에 이렇게 간접 조명 효과가 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의자들도 좀 빛을 받고 있죠? 자, 렌더가 다된 모습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간접 조명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V-Ray 조명은 이렇게 간접 조명 꼭 역할만은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왼쪽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까 처음 했던 인바이러먼트에서 그 칼라를 화이트로 줬을 때 들어오는 빛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런 조명을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빛의 양을 더 늘리고자 할 때, 자, 외부에다가 이렇게 창문 크기만큼,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간단하게 만들면 되니까 전체를 다 창문 크기로. 이렇게 꽉 채워서, 그리고 또 문에는 뭐 창문이 있다면 문 창문에만 넣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자, 창문에도 이렇게. 자, 빛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빛이 평면에 이제 생겼죠. X 평면에. 자, 그래서 얘를 당겨 놓고요. 자, 문 쪽에다가 얘는 바짝 가까이 되고요. 얘도 창쪽 가까이 바짝 이렇게 되고요. 또 얘도 역시 이렇게 바짝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빛의 세기를 지금 5로 해놨는데요. 얘를 1로 일단은 바꿔놓겠습니다. 빛의 세기를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 광원 자체가 굳이 보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 미적을 체크해주고. 자, 그다음에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되는 걸 보면 아주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지만 여기에 빛이 좀 밝아진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의 이 부분도 밝아졌고요, 지금.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 확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쪽 아까 창문 쪽에 만들었던 빛들을 좀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렌더링을 멈추고요. 멈추고 자, 조명의 값을 2로 두배 높여줄게요. 두배 높여주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좀 들어오는 광량을 좀 늘려보는 것까지 해서 V-Ray 조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V-Ray 조명 중에 저희가
지금 보면 이 직선은 이렇게 V-Ray 라이팅으로 이 부분에서 그 조명을 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곡선인 경우, 이렇게 지금 곡선인 이런 부분의 조명은 V-Ray 라이팅을 사용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각도를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방법 말고 실제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조명처럼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자, 제가 선택한 건이 테두리, 이 테두리에 오브젝트를 선택했고요.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제 여기 있는 면을 지워주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도 지워주고. 자, 그다음에 얘를 위에 부분을 좀 내리고요. 자, 밑에도 좀 지워주고. 이렇게 줄인 다음에 자, 얘가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딱 맞춰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두께 쉘 명령어를 줘서 자, 안쪽 거는 그대로 놔두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빛이 나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창을 열고요. 머티리얼 창을 열고. 자, 보시면, 머티리얼에 스탠다드를 클릭하고, V-Ray 라이트 머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요. OK를 누른 다음에, 이 머티리얼을 우리가 만들었던 오브젝트에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하얗게 조명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조명을 이번엔 두고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입혀주긴 했지만 빛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나요? 그래서 빛의 세기를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브젝트 조명, 그 머트리얼에 의해서 생기는 조명의 값은 여기 칼라 옆에 있는 숫자 이걸 가지고 5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여기가 점점점 밝아지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조금 여기 밝은 데에 비해서 좀더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멈추고 조금 더 빛을 강도를 더 주도록 하고요.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간접 조명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고, 간단하게, 다른 방법을, 머트리얼이 아닌 실제로 V-Ray 조명을 오브젝트에 입혀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은, 자, 이 조명과 V-Ray 조명을 두 개를 놓고, 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 조명을 제가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오브젝트는, 자, 머트리얼을 뭐, 원래대로 그냥 다시 놓을게요. 아이고. 자, 머트리얼 창을 열고, 자, 머트리얼을 그냥 기본 머트리얼로 일단 해놓고, 여기 보면 조명에 우리가 아까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랜을 메쉬로 바꿀 거예요. 자, 메쉬로 바꾼 다음에 이 메쉬에서 조명을 보면 자,
메쉬 라이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피크 메쉬라고 되어 있고, 자, 이 선택을 한 뒤에 내가 이 메쉬,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클릭을 하면서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됐는데, 이 위치는 피벗 위치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하고 조명을 위치에 딱 배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명의 라이팅 수치는 V-Ray 라이팅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명 자기가 원하는 수치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다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랑 결과는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어쨌든 조명의 값을 내가 여기서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것과 또 뒤에 부분에 이제 조명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기본 조명, 스탠다드 조명과 V-Ray 조명을 이용해서 실내 조명 세팅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감춰놨던 조명들을 한번 열어서 한꺼번에 같이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조명도 다시 켜주고요. 그리고 태양도 조명을 다시 켜주겠습니다. 태양 조명을 좀더 세줬고, 수치를 간단하게 더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더 뿌연 느낌이 나도록 해서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 시간이 아무래도 더 많이 걸리겠죠? 자, 이제 렌더가 끝났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조명 여기 들어갔던 조명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조명 값을 높여서 다시 렌더 걸고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좋은. 자, 이렇게 렌더가 끝났는데요. 이제 내부에 좀 조명들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조명들의 노이즈들이 조금 더 보이네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조명들을 좀 조절해서 렌더하면 좋은 장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렌더 시간이 그 조명의 세팅들을 올려주면서 그리고 조명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좀 유념을 해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는 IES 조명 여기 조명들 중에 저희가 지금 스탠다드와 V-Ray는 배웠는데, 이 포토메트릭 조명 관련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